네, 남북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있는 JSA 성당은 1958년 지어져 미사와 예배를 번갈아 드리는 성당 겸 개신교회로 사용됐습니다. 2010년부터는 성당으로만 쓰이고 있지만 건물이 낡아서 미사를 제대로 드리기가 어려웠는데요. 이 JSA 성당을 새로 짓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. 2018년 한국 가톨릭 군종후원회 전국총회 개회 미사에 참석한 군종교구장 유수일 주교가 JSA 성당을 재건축한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해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 때 판문점을 방문한 주교단이 낡고 비좁은 성당을 다시 짓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는데요. 이후 전국 각 교구 지원군과 군종후원회, 꽃동네 오웅진 신부와 육군 제1보병사단 등의 후원으로 사업비가 마련되면서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. 새 성당 건물은 현재 설계 중이고 군 당국의 협조로 JSA 안에 부지도 정해졌습니다. 새 성당은 오는 2019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는데요. 군종교구는 새 성당을 성체를 상시로 모시는 준본당으로 삼을 계획입니다.